아, 자, 오늘 니로 차량 18년식이고요. 이것도 키로수는 17,000km 뜬 차량인데, 엊그저께 그 눈이, 첫눈이 오던 날, 그 니로 차량 설치하신 고객님이, 니로 동호회. 그 니로 동호회 이름이 뭐죠? 클럽 니로? 클럽 니로 동호회에, 장착 후기를 올린 걸 보시고, 오늘 그 내용만 보시고 바로 또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이 차량은,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 하고, 라파 플러스 원 10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까지 한 세트 장착할 예정입니다. 클럽 니로 동호회 분들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고객님 외에도 지금 몇 분이 전화가 더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니로 차량의 효과 많이 보시고 많이들 방문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차량도 장착하고 테스트주행 나가서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로 차량 니로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니로 클럽 니로 동호회에 저희 장착 고객님이 장착 후기를 올려놔서 그걸 보시고 또 매장 방문하셨고요. 라파 플러스 원 10개,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까지 장착하고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엑셀 뛰세요. 신호 중, 저기 주행 있으니까 저 신호 한번 떨어지는 거 보시고, 엑셀 떨어지는 거. 지금 천천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70 있으니까 떼라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속도 맞추면 되고, 70 좀 떨어지면 다시 살짝 밟아주시고요. 여기 지난 다음에는 편하게 좀 한번 1차선 들어가셔도 되니까 한번 밟으셔도 되고요. 엑셀 반응이 어떻게 틀려졌는지도 좀 느껴보시고. 지금 90km인데도 에코인가요? 네. 그죠? 90km 정도 됐는, 넘은, 90km인데 에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한 60 정도까지가 에코 모드라 그랬죠? 거의 이제. 네. 뭐 차이는 있다고 했는데. 네. 거의 50 이상 되면 이제 엔진 네. 개입돼서 네. 가거든요. 네. 엑셀 떼면은 네. 회색 제동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 차보다는 일찍 멈추더라고요. 네네. 전차가 포르테였는데 네. 걔는 이제 계속 관성 주행으로 계속 갔었는데 네네. 니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떼면은 멈춘 게 상당히 빨랐어요. 네네.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나갈 때하고 또 들어갈 때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ECU가 학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엑셀 뜨시고 빨간불입니다.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뭐 LPG 차량들이 언덕에서 좀 힘 딸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타보세요. 여기 지나면 언덕 좀 들어가거든요. 워낙 차 조용했지만 뭐 차 정말 조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사긴 했는데 이게 네네. 조용하니까 네. 온갖 잡음이 다 들려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잡음이? 조금만 이제 잡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그것, 바로 귀로 들어와요. 야, 그것도 있네. 그게 조용한 만큼 민감하게 그런 게 느껴지겠네요. 네. 아, 그게 느꼈구나. 지금 저희 거 장착하면 엔진 내부의 진동 소음도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파 플러스 원이 불완전 연소되는 걸 완전 연소로 많이 도와주게끔 그 개발이 된 장치다 보니까 엔진 진동 소음도 더 좋아져요. 원래 조용했던 것도 더 조용해지고. 네. 그리고 오늘 그때 다뤘던 고객님은 브레이크 유격도 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한 60-70% 좋아지고 나머지 30-40%는 10일 동안 타시면서 계속 좋아져요. 어제보다 차가 더 와병 같은데 엑셀이 더 부드러운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에코 모드로 운행하시는 거죠? 네. 네. 저 평균 연비 저건 리셋하지 마시고 타십시오. 네. 그래야지 저희 거 장착하고 연비가 좋아지는지 체크가 됩니다.
그게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유턴해서 반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뒤로는 연비가 상당히 좋다고 다들 타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더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오늘 투자한 금액 대비 연비가 그만큼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때는 뭐 엑셀 거의 띄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약 500m,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엑셀을 좀 미리미리 뛰는 습관만 가지고 탄력 주행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연비 좋아지는 거니까. 요 밑에서 유턴이고요. 일부러 가실 때 그 외곽순환 거기가 지금 속도 카메라도 좀 별로 없고 좀 잠깐 쏘기 좋잖아요. 네. 한번 쏴보세요. 150이든 160이든. 그러면은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파 플러스 2의 그 효과를. 이제 언덕이니까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쭉 한번 1-2차선 한번 쳐보세요. 차 힘쓰는 게 어떤지. 안 그래도 기아 변속이 부드럽겠지만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오늘 고객님도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어떻게 좀 느껴지시는 게 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느껴지시는 것만. 지금 한 5분 40초 정도 운행했거든요. 뭐 느낌상으로는 네. 이게 뭐 달아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달기 전보다는 이제 나가는 게 상당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오는 첫 번째 네.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유지도 좀 오래되고 관성도 관성주행도 오래되고 네. 자 엑셀이 좀 덜 밟아도 힘을 쓴다라는 느낌도 올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영상에 유튜브 영상 많이 안 보셔서 그렇지만 엑셀을 이제 발끝으로 깐당깐당만 해도 차가 나간다라는 느낌까지 옵니다. 그러면 엑셀을 그만큼 많이 깊게 안 밟아도 차가 나간다라는 건 연비에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편해지고요. 워낙 차가 신차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느낌의 차이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고객님도 타시면서 계속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에코 모드로 뭐 일단은 계속 전기로만 가는 거리가 늘어나기만 해도 연비 좋아지거든요. 상담하실 때도 별 말씀이 없으시고 영상을 찍는데도 다른 분들은 와 이거 뭐지 막 이러는데 그냥 잘 느끼시면서 타고 계십니다. 운전하면 좀 말이 더 없어져서 아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격의 차이고 그런 차이인데 그 낯가림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고요. 희한하게도 이 영상이라고 이거 얼굴도 안 찍는데 앞에만 이렇게 찍고 있는데도 이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말 안 찍어도. 네, 말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건데도 여기 70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딱 이거 휴대폰을 딱 끄니까 와 차 정말 잘 나가는데요. 막 끄고 나니까 그런 말씀하셔. 저희가 좀 촬영할 때 그런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 그때는 좀 부담스럽대. 재밌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확실히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전 옆에 타보면 알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니로가 힘이 딸림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네. 좀 네. 이제 엔진 소리도 처음에 이제 키면은 네. 거의 디젤 차랑 맞먹는 수준으로 네. 엔진 소음 장난이 아니라고. 아 그래요? 네. 어, 좀 되게 조용한데? 사장님이 차를 잘 모르는데. 타다 보면은 이제 네. 소음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처음에 아침에 나올 때는 엔진 소리 다들 깜짝 놀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있잖아요. 나오실 때 어떤 차든 간에 그 좀 시동 켜놓고 예열한 다음에 타는 게 좋거든요. 한번 지금 평소에 사장님 타시던 대로 그대로 한번 타보세요. 그래야지 저희 걸 달고 좋아진 게 개선된 게 어떤 것들인지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뭐 좋아지는 거가 있다든가 나빠지는 게 있다든가 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네. 네네.
나빠질 이유는 단 0.01%도 없는데 간혹 이 차가 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거 달았는데 우리 거 단 게 감아놓고 는 거밖에 없는데 뭐가 망가졌다는 식으로 오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아, 참,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카센터에도 얘기했는데, 그분은 찜찜한 거야.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직진 가셔야 됩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 가서 유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도 전화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게 어떤 게 그 차량 결함이 있어서 뭐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찝어서, 카센터 가서 그거 정비 받아보십시오. 정비 받아보니까 와 사장님 말 맞다고 그러 나니까 차 너무 잘 나간다고 또 이렇게 연락 옵니다. 저희 제품은 5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차량 교체를 하게 돼도 옮겨 달면 됩니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나중에 혹시 뭐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네. 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노후 차량들 있죠. 그런 경우가 그런 게 간혹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제 매연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불합격을 맞았대. 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90% 80% 불합격 맞은 차량들 장착하고 다 합격했습니다. 다른 결함이 있어서 불합격 맞은 차예요. 그래서 환불한 거는 한 건 한 게 있고요. 저희가 두 달이 지나도 환불해드린다는 말씀을 영상에도 그대로 올려요. 단 환불하기 전에 자기 제품 단 거 다 떼고 하루만 운전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안 나가고 엑셀 무거워지고 진동소음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품이 없어요. 그 타이도 일부러 그 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특별 주문해서 그걸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또 한 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개통이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것도 해보고 환불해준다는 기간 정확하게 체크했다가 우리한테 환불 받아서 딴 데 가서 모두 달아봤다가 딴 데 가서 모두 달아봤다가 이런 분 한 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 남바나 이런 거 다 안 나오게 찍어도 저희가 상담 시간이나 작업하는 시간 동안 한 시간 이상 됐기 때문에 목소리나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여기 저기 비교해보고 다는 것.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저희 매장으로도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고 오신 분들 많은데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 내년 한 해만 좀 더 고생하면 자리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사장님. 네. 지금 뭐 더 좋아진 거 느껴진 거 없으세요? 이거 내가 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네. 조금 네. 많이 안 탔으니까 그러세요. 네. 전화 주세요. 아침에. 그럼요. 네. 그것도 해보고 10일 동안 계속 좋아지니까 그것도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